자, 긴급하게 시황 분석 내립니다. 자, 추세가 꺾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 나는데요. 2376.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할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예측대로 또 정확하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전저점이 깨지면 이거 하방 압력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간에 무조건 2376을 잠시 깨도, 자, 이렇게 잠시 호가창으로 깨도 바로 끌고 올라와야 돼요. 바로 끌고 오지 못하면 주가는 밀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간은 매수 들어가는 거 위험해요. 자, 올라오면 뭐 손절가 잡고 매도로 때리는 게 유리하지 지금은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손절가 잡고 필히 들어가셔야 돼요. 이랬다가 주가가 쭈죽하고 밀려버리면 이거 여러분들 회복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저점을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올수 있어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올수 있어요가 아니라 무조건 와야 돼요. 무조건 오지 못하면 이거는 바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 손절가 잡고 더 매수로 대응 들어가겠다. 아직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은 손절가 잡고 필히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랬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2381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반등 구간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손절가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요 구간이 오면 일단 먼저 수익을 끊으셔야 돼요. 자, 끊고 다시 추가 상방이 못 오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할 것이냐? 그거는 추세를 보고 다시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제 시황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추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 아침장에 강하게 반등이 왔는데, 강하게 반등이 와도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야 주가가 계속 상방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자, 지금서부터 전저점을 깨면 이거는 사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서부터는 자신 없는 사람들은 매수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오늘 고점을 무조건 뚫어야 되는데, 오늘 종가상 뚫지 못하면은요, 내일장에 또 하락장 옵니다. 그래서 위험 구간이에요.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미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 동학개미를,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이제 개미들이죠. 이 개미 혼자의 힘으로는요, 절대 이 시장을 못 이겨요. 아무리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라고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추세를 돌리려고 그러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힘은 이 시장에 돈밖에 없어요, 돈. 그런데 이 동학개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단체가 아니잖아. 각개전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각개전투하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뭐한 수백만 명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 구간에 무조건 뒤집어 엎어! 이래서 제 방송을 듣고 뒤집어 엎어라! 이러고서 앉아서, 이거 뚫고 올라가라! 이러고서 앉아서 돈질해라! 이러고서 제 방송을 듣고 수백만 명이 움직이면 모를까?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향을 모르니까, 또 지금 구간은 막 흩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뭐가? 매수 세력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이 강력한 리더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장에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동학개미들이 앉아가지고 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이러면 이게 외국인들 돈다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제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제 방송이 듣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시청자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뭔 짓을 하겠습니까? 아, 참 안타까운데 물론 뭐 첫술에 절대 배안 불러요.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제가 소문이 나고 사람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고 그럴 때 아마 제가 대한민국 이 금융계에 투자를 하고 입문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제가 실어주는 일을 훗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일 시황 분석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운을 받아서 제 유튜브 채널이 막 수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인산인해가 되는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 하늘의 뜻이고 저 혼자 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세월이 지나가서 때가 오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냥 묵묵하게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믿어라. 나를 믿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요 구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2376에서 지금 딸라당 거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세월에, 아이고, 빽 빠진다. 그렇게 해도 검색이 안 돼. 그렇게 해도 검색이 안 된다니까? 이게 검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검색이 잘안 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포스트 쓰면 뭐,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보는데, 그 허접한 방송들도 보는데, 왜내 방송은 안 보는 거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매일 백전백승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뭐가 살이 꼈나? 부처님하고 하느님이 너는 아직까지 너무 튀면 안 되느니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계속 찍어 누르나? 카페 유튜브 광고하면 무조건 강태는 뭐야? 아직 사리가 덜 만들어졌어. 아직 하늘의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 자, 누차 이야기하지만 전저점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은 깨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다른 주식 카페에 가서 그럼 당연하지. 걔네들이 뭐 아마 그런 거 아마 막을 거야. 그러면서 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별도로 연결하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또 카페 성격상 맞질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지를 할 거야. 그게 이제 선의의 피해자를 맞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카페 성격상 맞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는 곳이 많지. 그건 카페 방장 입장에선 당연한 거야. 당연한 조치야. 그 지난번에 그 중고나라 카페가 그 1,000억에 팔렸잖아. 나도 그렇게 좀 사기를, 뭐 그렇다고 뭐 중고나라 카페가 뭐 사기 쳤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성공하는 카페들은 보면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사기 치는 방법밖에 없어. 뭐 방법은 한 가지야. 방법은 딱한 가지야. 그냥 유령 카페 회원들 블로그 관리하고 카페 홍보하고 관리하고 하는 애들 있지? 걔네들한테 매달 돈 줘가면서 저기에다가 가입 인사 시키고, 이 카페 굉장히 좋다 그러고, 홍보글 쓰고, 포스트 쓰고, 중고 물품 가라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매일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이렇게 회원들이 막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포스트가 많이 검색이 되잖아. 포스트가 많이 검색이 되고, 그러면서 포스트가 검색이 많이 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 몰리는구나. 이러고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물건을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카페들이 육아 카페고 뭐고,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 지금 이름 좀 있고 많이 알려지고 회원들 많은 데는 99.99% 다 그렇게 해. 내가 장담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안 하는 데 있나?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성공한 데 있나? 절대 없어. 확률상. 그렇게 북적북적북적 돼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뭐 사람 많네, 활성화 잘 됐네, 이러고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둘씩, 회원들이 늘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질을 하는 거지. 근데 나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나도 그냥, 눈 찔끔 갖고 한번 할까? 그것도 장사 요령이고 그것도 사업 요령인데. 야, 돈잘 버는 거하고 인간 카페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거하고 뭔 상관 있어? 백날 이러고 가봐야 이거 뭐 국민기업 어느 세월에 키워? 야, 저기 뭐야 그 마오쩌둥 얘기 들어? 흥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어? 쥐새끼만 잘 잡으면 되지. 야, 기쁨아. 너 혼자 갖고 이 새끼 어떻게 카페를 살리냐? 어느 세월에? 너는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혼자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는 거 너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난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자. 그리고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잖냐.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니니? 자, 아직까지는 2376.77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11시 반. 자, 5장에도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자, 5장에 밀리면 안 돼요. 5장에 밀리면 추세가 다시 꺾입니다. 그래서 5장에도 절대 2376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켰으면 이제 강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5장에 절대 2376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도 여기를 돌파를 못해요. 쉽게 2382. 그래서 2382. 여기가 이제 2382.01이죠. 그러니까 2380 뭐2 5 7뭐 여기까지는 이제 매물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382 라인. 자,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전저점을 깨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너가 올라가는 장이면 조종을 받아도 여기를 안 깬다는 거야, 이제는. 왜? 방법이 없잖아. 너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고. 또 여기가 저점이잖아.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너는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2379.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주면 이제 또한번 추세가 꺾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보시고서 지금은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아유, 힘들어서. 나 잠시 쉴랜다. 자, 방법론은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줬으니까 잘들 판단하십시오.